3년 된 여기 와 있는 걸로. 아우 예뻐라. 저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봐. 저기 저. 응, 교복 애들 다 교복 너무 예쁜 거예요. 너. 근데 저희 딸이요 한 번은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. 친구들 데리고 온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한 얘는 중학생 됐겠다. 중학생. 근데 여기 애들은 좀 날씬하네. 아 우리 딸 친구들 정말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. 아침 지금 애들이 9시까지 학교를 가요. 9시. 그래서 지금 그냥 버스들이나 차 안에 40km밖에 못 달려요. 애들 학교 근처 있는 데는 40km 이상은 달릴 수가 없어요. 여기 킹코파리라는 학교인데 남자 살인학교 여러분. 명문학교. 명문학교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여기는요 다 쓸려가는 집들이 무조건 몇 밀리언짜리야 무조건. 근데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. 이렇게 부자라면서 왜 주차장이 없어? 왜 길들에 이렇게 차들을 세워놔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족이 다섯 우리 아를 세우는 것처럼 한 가족이 다섯 명이야. 아빠 차 있어야 되지, 엄마 차 있어야 되지. 아들들이 크면 16살 정도 운전을 해요. 여기는 16살인데 선물로 뭐 해줘요? 차 사줘요. 그러면 차들이 이제 저렇게 뭐라 해야 돼? 작은 소형 차들이 많이 오게.